김지연 딕션 들으려고 이 드라마 본다. 김지연 눈이 진짜 예술이다. 김지연이 드라마 하면 뜬다. 오늘은 김지연 편입니다. 김지연의 나이 1992년 10월 19일 생으로 현재 기준으로 나이는 만 29세입니다. 같은 나이의 연예인으로는 한희, 선미, 현아, 유라, 장기용, 진 등이 있습니다. 길거리 캐스팅, 연예인 한번 해볼래? 2007년 중학교 3학년 당시 라디오 미디어의 길거리 캐스팅이 됩니다. 캐스팅이 되기 전에는 남들이 다 한 번씩 꿔보는 장래희망은 죄다 가지고 있었지만 배우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수속사에서는 처음에 김지연을 두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3년간 데뷔를 준비하면서 다방면으로 연기, 보컬 트레이닝, 안무, 일본어 등을 가르쳤습니다. 배우가 되겠습니다.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 인터뷰에는 배우가 된다고도 했다가 가수가 된다고도 했다가 결국 나를 표현하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만능. 초등학교 때는 연극을 해봤고 중학교 때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었고 미국에서 1년 살았기에 영어도 유창하고 소속사에 있으면서 노래와 안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어까지 배워 3개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은 김지연이지만 그중 연기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MBTI. 김지연의 MBTI는 INFP로 열정적인 중재자 잔다르크 형입니다. 같은 유형의 연예인으로는 강하늘, 강호동, 김종민, 송민호, 조승우, 민효린, 선미 등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적응력이 좋고 이해심이 많은 편이다. 나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올인한다. 내향 유형인데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배려심이 좋다. 딕션 베테랑. 김지연 딕션 들으려고 이 드라마 본다. 일본어 딕션까지 완벽. 울면서도 또렷한 김지연 딕션 덜덜. 우리나라 대표로 딕션 좋은 배우입니다. 딕션이 좋은 배우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항상 꼽힐 정도로 정확한 발음과 깔끔한 대사 전달력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상속자들 이후부터 군더더기 없고 완벽한 발음으로 주목되었고 김지연의 딕션을 보려고 드라마를 다시 본다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이런 반응을 보고 발음과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연기자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오란시걸. 와, 몇 년도에 찍었냐. 미모가 화질을 뚫고 나오네. 이 CM송은 직접 불러다던데 노래 잘한다. 대박. 2010년 오란시 광고에 출연하면서 오란시걸이라는 별명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김지연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얼마나 센지 오란시걸로 계속 기억하는 팬들이 있고 심지어 팬사인회에서 오란시를 선물로 주는 해피닝이 있었습니다. 받은 김지연은 정말 민망해하면서 웃는 모습이 찍혀 짤로 남아있습니다. 미친 비주얼. 김지연 눈이 진짜 예술이다. 너무 이쁘다 미친. 단발이고 긴머리고 비교가 눈에 안 들어옴. 그냥 이쁨. 상속자들에서 나왔을 때는 무려 김태희와 닮은 꼴로 자주 거론되었었고 김지연은 앞머리가 있는 긴색머리도 보였었고 히피펌 헤어스타일도 보였었고 잘못하면 망하는 단발도 보였었는데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니 그냥 다 잘 어울리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상속자들. 김지연은 유라헬, 최애라, 윤명주 같은 사람인 게 말이 안 된다고. 진짜 연기 너무 잘해. 미치겠다. 상속자들 진짜 몇 번을 봐도 안 질려. 1년에 두 번씩은 봐줘야 됨. 와, 내가 이렇게도 연기할 수 있구나. 본인의 성격과 완전 극과 극인 배역을 맡았습니다. 상속자들에서 생애 첫 악역을 맡은 김지연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유라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부터 김지연은 완벽한 딕션을 보여줘 딕션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후예. 김지연이 뽑은 자신의 인생작. 김지연만 다른 오디오 쓰는 것 같다. 어쩜 이렇게 발음이 잘 들릴까. 김지연은 중2 윤명주 역을 맡았습니다.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38.8%를 기록했고 그해 최고 흥행작이 되었고 메인 주연인 송소 커플 못지않게 좋은 케미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로 김지연은 데뷔 이래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 단숨에 스타성과 연기력을 갖춘 대세 여배우로 떠올랐습니다. 썸마이웨이. 배우 캐스팅 존나 좋았다. 이 드라마 김지연 박서준 다음에 같이 또 작품해줘. 태양의 후예로 많은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지만 진정한 김지연의 매력은 썸마이웨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김지연의 애교가 난리 났었는데 자칫하면 오글거리고 어색할 수 있는 대사를 특유의 톤과 라임으로 리듬감을 넣어서 능청스럽게 잘 살렸는데 이 장면의 더빙 영상을 패러디해서 SNS에 올리거나 방송을 통해 따라하면서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저런 어이없고 뜬금없는 상황의 대사를 연기한 김지연 배우가 진심 대단하다. 지연 배우 10년을 지켜본 팬입니다. 지원이 이렇게 좋은 역할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연아, 이렇게 잘 연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인생 드라마로 꼽는 시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나의 해방일지의 작가가 나의 아저씨의 작가입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김지연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종스팀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충분히 경고한 것 같은데 왜 말귀를 못 알아차 먹어?"